황성완의 시사야. 정부가 10년 넘게 양육비를 안 준 이른바 나쁜 아빠 두 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직업과 근무지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지만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조치로 과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연결해서 이번 명단 공개 의미와 또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분창입니다. 네. 지난 10월 20일 배드파더스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나쁜 부모를 처벌하는 일을 정부에 넘겨주신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해피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마음고생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배드파더 사이트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예. 오늘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명단에 이제 이름, 거주지, 직업 등의 정보가 이제 적혀 있는데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공개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이름하고 나이가 공개됐잖아요. 예. 그런데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미지급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까지 적었거든요. 네. 그리고 직업을 회사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명 주소 예를 들어 뭐 금단로길 25번길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안에 회사가 많습니다. 또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조차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과 나이는 동명이인이 많고 그다음 도로명 주소는 거주지, 그러니까 주거지, 그러니까 직장 근무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직장이 많고 회사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실효성이 거의 1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단지 그냥 양육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이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으신데요.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일종의 압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그 사람 가운데 배드파더스에서도 명단 공개했던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 이번에 그 양육비를 1억 2,500만 원을 미지급한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가 됐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드파더스에서는 다 그러면 신원을 공개했던 겁니까? 사진까지? 얼굴 사진을 다 공개했죠. 아, 그래요? 그때 그 당사자는 혹시 그 배드파더스 측에 뭐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항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그렇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양육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하는 점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에 첫 사례가 나온 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5개월씩이나 걸렸을까? 배드파더스에서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법이 통과된 게 작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행된 게 운전면허 정지는 2월부터 시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은 7월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됐는데. 지금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신상 공개하려고 하면은 우선 감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감치 판결을 받기까지 2년 걸려요. 2년요? 예. 그러니까 감치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행명령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서 감치명령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거의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6월 뭐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게 지금 미지급자 신청한 게 지금 두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치 판결이라는 게 어떤 조치인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지 설명을 좀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얼마 주라고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지급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판결을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판사가 자 양육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분할해서 300만 원씩 10개월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판결을 또 안 지켜요. 예. 그러면 그게 3개월 동안 판결을 대로 지급을 안 하면 그때 감치 명령 소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감치 명령 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위장전입 예를 들어서 자기 주소를 부모님 집에 옮겨놔 버립니다. 네. 그럼 소송 진행이 안 돼요. 예.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감치 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고 예. 또 이렇게 감치 명령 소송을 하면 그 처음 시작 이행 명령 소송에서 감치 판결 받기까지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그럼 감치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 신상공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 신상공개 신청을 해도 상대방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을 또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양육자들이 양육비 피해자들이 신상공개를 신청하기까지는 보통 2년 3개월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 명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양육비라는 게 사실은 예. 근데 시급한 거잖아요. 당장 아이한테 그렇죠. 돈은 들어가고 그러는데 2년씩이나 걸리면은 예.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제 압박하는 예.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지금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요.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있잖아요. 예.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처벌이 엄격해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막 주마다 좀 다른데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갖다 지급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의사 면허를 박탈시킵니다. 변호사 면허도 박탈시켜버리고. 네. 그런데 한국은 그 선진국들에 비하면 처벌이 굉장히 낮죠. 또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아 예. 외국처럼 아예 예. 자격을 취소한다거나 아까 감치 판결 예. 말씀하셨지만 재판 명령 예. 어겼으니까 당신 구속시키겠어.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그래 예.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겠느냐 지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에 있는 제도에 관한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만 보완할 부분만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 또 댈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그 신상공개를 할 때 예. 그 미지급자의 얼굴이 공개가 돼야 실효성이 있고요. 네, 얼굴 공개. 그다음에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아, 예.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데 양육비가 보통 50만 원 책정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그럼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이잖아요. 예. 그럼 8년 이상이 돼야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이상 양육비 받지 말고 있으라는 게 똑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국금지 한도는 5천만 원인데 현재 이거를 최소한 1천만 원 정도로 낮춰야죠. 그다음에 네. 운전면허 정지도 예. 이게 이제 100일 일입니다. 100일.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억 2,500만 원 줘야 되는 사람 같으면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버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도 이걸 갖다 뭐 100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미지급을 해결할 때까지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네네. 감치 판결까지 가는데 2년 걸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소송까지 2년 동안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이거는 양육자들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보완할 부분들이 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드파더스 구본창 전 대표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